노소영,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금 2조 원으로 상향. 댓글 반응. 노소영 관장님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. 누구 덕에 대기업이 됐고 백만독하게 조강 지쳐버리고 혼외자식 만들고 거꾸로 이혼하겠다고 땡깡 부리는데 그 비용 다 토해내고 처백에 가던가 철면피아 동물들도 너처럼은 안 한다. 최태원 회장이 지난번 인터뷰에서 동거녀는 돈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산 부인에게 다 주고 몸만 가시면 될 텐데 말이죠. 네.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를 증액해도 된다. SK는 원래 교복과 테이프를 팔던 회사다. SK텔레콤. SK이노베이션은 처가 덕에 얻은 것이다. 노소영 관장이 최소한 7-8알을. 노소영 이겨라. 최태원 죽으면 불륜녀에게 상속되는 꼴 못 본다. 재산을 서로 분할할 것이 아니라 나라에 헌납해야 한다. 서울이북 노태우가 군사 권력을 승계한 후 국영기업 한국아동통신과 석유공사를 사위인 최태원에게 주어서 SK텔레콤. 최태원의 행실은 다르지 못하다. 페륜의 급치가 아닌가? 삽질 경영은 손가락질 받을 것이며 상단녀의 취부도 비참할 것이다. 이게 세상사 이치. 아무리 새 여자한테 돌았어도 애들 엄마 대우는 제대로 합시다. 제게 총수가 체면 없는 짓을 서슴없이 하네.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? 남자로서 노소영이 꼭 재판에서 이기길 바란다.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상간녀의 자식은 본처의 자식이 있을 시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는 법을 만들어라. 단통 상간녀 TNC 이사장 김희영 최태원 불륜으로 벌어진 일들인데 진실한 사랑 찾으셨다니 재산 모두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시지.